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위상이 예전만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성주영 기자가 먼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내용을 보니까 2분기에 신규 가입자 수가 154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154만 명 상당히 많은 수치인 것 같은데 네. 분기 신규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넷플릭스 역대 최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 2분기만 해도 넷플릭스에 신규로 가입한 사람의 숫자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9만 명인데요. 지금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2020년 2분기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네. 그 이후에 3분기에 조금 주춤했지만 다시 작년 4분기에 거의 800만 명을 넘는 그런 신규 가입자 수가 들어왔고 그런데 올 들어서 확실히 확연히 지금 네. 줄어든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 가입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가입했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증가세 추이가 많이 둔화됐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회사 측은 3분기에는 다시 신규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 회사 측이 내놓은 예상치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 역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이런 언택트 트렌드의 수혜를 좀 봤죠, 넷플릭스도. 네. 그런데 올해는 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고요. 역시 디즈니 플러스, 뭐 애플 TV 같은 다양한 OTT 경쟁자들이 신규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도 넷플릭스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는 하반기에는 새로운 영상 시리즈 공개를 통해서 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킹덤 아신전 네. 이제 7월 23일 내일 모레 오픈이 되는 것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뭐 킹덤 시리즈는 넷플릭스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네, 네. 시리즈니까 다시 한번 넷플릭스가 3분기에 힘을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능할 수 있는 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넷플릭스가 영상 콘텐츠를 넘어서 게임 산업 진출의 의지까지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SK 브로드밴드가 이제 우리 망을 이용해서 넷플릭스 너네가 이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돈을 내라 이런 또 소송을 지금 펼쳤었는데 일단 법원은 SK 브로드밴드에 손을 들어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소송이 국내 OTT 시장에 좀 미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5일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SK 브로드밴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인정된다라는 설명입니다. 넷플릭스 측에서는 이 콘텐츠 사업자,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SK 브로드밴드를 말하는데 이런 콘텐츠 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한 그런 판결이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 생태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판결이다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결국 항소를 했습니다. 이제 네. 또 2심에서 다퉈볼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런 상황들, OTT 업계로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이슈입니다. 지금 현재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 그러니까 네. CP라고 하는데요. 국내 CP들은 망 사용료를 일부 내왔는데 뭐 넷플릭스를 비롯한 구글, 이런 글로벌 CP들은 국내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망 사업료를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뭐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한 이런 다양한 또 글로벌 CP들, 글로벌 OTT들의 국내 진입, 추가 진입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결국은 뭐 이런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네. 그 부담이 소비자한테 어느 정도는 전가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넷플릭스가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월 사용 시간을 보면 국내 OTT 기업들 그 사용 시간에 비해서 뭐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경쟁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콘텐츠라든지 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 국내 OTT들이 지금 점점 약진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별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콘텐츠들을 좀 선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 OTT 가운데 좀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웨이브입니다. 네. 이 SK텔레콤의 옥수수라는 플랫폼 아마 기억을 그렇죠.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과 지상파 3사의 푹이라는 그러한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이게 통합이 돼서 만들어진 곳인데 이 웨이브가 있고요. 이어서 KT에서 시즌을 선보이고 있죠. 그리고 LG U+는 U+ 모바일 TV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CJ ENM에서 티빙 등 콘텐츠 등 선보일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티빙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또 왓챠, 뭐 네이버 시리즈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최근 넷플릭스 성장세 둔화와 관련해서 국내 OTT 업체로 이것이 유입이 이어졌냐, 많아졌냐가 결국에는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 정부통신정책연구원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이 OTT별 이용률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료 가입자 기준입니다. 어떠한 그런 플랫폼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 봤더니 아직까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좀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웨이브가 한 10% 정도, 그리고 티빙이 5%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월간 활성 이용자 수로 봤을 때도요. 웨이브는 2월에 39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까지 오히려 373만 명으로 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티빙은 같은 기간 동안 265만 명에서 33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반사 이익을 확실히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추세를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OTT들 열심히 주도권 경쟁에 굉장히 열심히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체별로 뭐 콘텐츠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 개발하는 스튜디오 웨이브를 또 출범을 했고요. 2025년까지 콘텐츠에 1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KT 같은 경우도 지금 연기가 조금 되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 시즌 독립법인을 출범할 것이라고 해요. 그럼 투자하고 이런 데 있어서 아무래도 몸집이 가벼워지니까 조금 더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2023년까지 4천억 원가량 투자해서 100개 이상의 IP, 드라마 IP 확보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LG U+는 우리도 다뤘듯이 또 디즈니 플러스 또 협업과 관련해서 조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티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약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와 맞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라고 해서 이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티빙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지금 가입자를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이 서비스가 끝나더라도 또 향후에 유료 가입자로 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5월에 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그리고 유료 가입자 수가 역대 최다 수준을 보이는 좀 열심히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또 증시 또 상황 특징도 보면 IPO 이제 상장을 앞둔 초대화들이 이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그 열풍이 식진 않고 있는데 OTT 관련 기업들도 상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네. 일단 두 업체 정도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웨이브가 상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2019년에 웨이브로 통합 출범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출범 1주년을 맞은 시점에 언급이 있었는데요. 2024년께 코스피나 코스닥 쪽에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 시점이 되면 유료 가입자 수가 6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매출도 5천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그리고 월정의 영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독점 해외 시리즈 등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를 그 성장 요인으로 삼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향후 이 3, 4년 동안 3천억 원 이상, 아까 권앤커가 우리 콘텐츠가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로컬 콘텐츠에 굉장히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OTT 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아무래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웨이브에 이어서 이 왓챠 가장 좀 빠르게 IPO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작년 IPO 주관사로 NH투자증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4년부터 해마다 연평균 2배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 상장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더니 아직 시기에 대해서는 미정이다 하지만 절차대로 잘 진행 중이다라고 관계자가 언급을 했습니다.